AI 진짜 언제 고쳐서 진짜 아니 나 솔직히 이거 그 뭐냐 캐릭터 직업 나오는 거 있잖아요. 직업 나오는 것도 괜찮은데 직업들 리뉴얼 되는 것도 괜찮은데 네 AI 같은 거 먼저 고쳐줬으면 좋겠어. 나는 개인적으로 저게 우선이 아닐까? 솔직히 AI가 너무 그 게임 몰입에 방해를 시키니까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. 어떻게 보면 다른 뭐 이제 그 뭐냐 캐릭터들 그 지도자들 리뉴얼된 건 확실히 좋아졌거든요. 그런 부분에 이러면은 플레이어 기분만 상하지. 어쩔 수 없어. 농장은 일단 괜찮고 초반에 아 진짜 이 개빡대가리는 진짜 이런 녀석들이라고 당신은 어떻게 어? 당신은 무슨 싸움을 해오셨던 겁니까? 뒤엎기 파괴 스콜피온 제작소 뒤엎기는 축사가 있었지만 지금 보니까 축사가 안 나오는 것 같거든요? 스콜피온 AI가 너무 망가졌어 지금. 수속병도 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지금 돈이 너무 없다 야. 이 정신 나간 AI 좀 고쳐주세요 제발 진짜. 다른 게 문제가 아니야. 이거부터 고쳐야 돼. 일단은 아 지금은 뭘 가져와도 별론데 말이야. 그 상황에서 한쪽에서 와서 다행이네요. 이쪽에서 오는 게 없죠. 아니 적 AI는 좀 나빠도 돼요. 그러니까 하드코어 지향하는 사람들 아니면은 적은 좀 빡대가리여도 괜찮단 말이야. 아 근데 아군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움직이면 이건 좀 문제가 있지. 치즈 가게. 아 치즈 명가 만들어야지. 시민 무난한 게 시민이죠. 아니 카드를 뭐 달라고요. 중증 이런 거 말고 씨. 아니 야 전리품 상자 두 번 연속으로 이렇게 뜬다고? 지금 지울 거 없어요. 치즈도 못 지워. 아니 이건 너무 강요잖아. 아 난 지금 강요당했어. 나는 지금 돈 받기를 강요하겠다고. 이거는 지금 뭐 치즈를 지을 수 있어. 돈도 없는데 치즈는 유지해야지. 어쩔 수 없어. 나는 게임에게 강요를 당하고 있다. 랑월의 신간 서적 발매. 나 게임 강. 집 하나 더 그치? 야 이거는 일단 지금 당장은 이거 가져오고요. 백그마 가져오고 제발 카드 선택 한 번만 좀 주면 안 됩니까 이거 씨. 야 사면서 카드 선택이 한 번도 안 나온다고?
실험용 주사. 얘가 화염병인가? 아이 몰라, 니 써. 어, 니 해. 화염병이구만. 크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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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
초소동장, 방어선, 경비병, 투석병. 투석병이 낫지. 소방서는 잘 모르겠네요. 돈은 어떡하냐 이제. 아씨 시즈 먼저 썼어야 됐네 방금은. 조금 서슴 꼬였죠. 하고 일단 농장 짓고 곡창 나오면은 무조건 곡창 가져갈게요. 지금 농장 두 개 지었잖아. 근거리 탱커도 필요하고. 그래 카드 획득 진짜 한 번쯤은 나와주자 우리. 응? 사용세 경비병 해자 별로긴 해요. 별로긴 해. 중축 50원? 아 중축은 돈도 드는데 이거 씨. 이걸 어떻게 쓰라고. 써야지 뭐 어쩔 수 있습니까. 앞으로 가면서 30초 90초 허사비까지 있네. 저 화염병 많아지면 꽤 좋긴 해. 이것 때문에 일단은 영토 확장 가고요. 돈 그치 지금 영토도 영토가 하나 둘 셋 야, 돈 진짜 너무 없다. 돈 뭘로 벌어야 되냐 진짜. 임대도 너무 그 중반용이라고 해야 되나? 초반 후반엔 별로 안 좋아 임대가. 해자 지워. 그래 해자 임대 시키자. 응. 카드가 숨기기 매복병 일단 집건설이 나을 것 같고요. 30초 돈은 이제 슬슬 쌓여야 되는데 곡창이나 좀 왔으면 좋겠다. 곡창 하나만 있으면 조금 그래도 급한 돈은 괜찮거든요. 스콜피언 제작소 저건 됐고 무난한 게 임대한만한 게 집이랑 해자밖에 없긴 해. 카드 한 장 선물합니다. 슬슬 치즈 버릴까? 아니 나 동을 버리는 게 낫겠다 지금. 지금 동 버리고요. 건물세 농장 방어선 물레방아 화염초소까지. 사용세는 좀 애매하다. 얼마냐 85? 건물만 잘 설치하면 돼요 이제. 응. 자 스콜피온이 있어가지고 초반에 좀 넘기기 쉽죠 지금. 이걸 이용해야 돼 어떻게든. 집 건설 집 계속 건설하고요. 야 돈 진짜 훅 간다. 농장에다가 물레방아 좀 꽂아줘야 되나? 여기 설치하면 저거 되잖아 그치? 네 개째지 이거. 돈 없어 괜찮아. 그럼 화염 저거를 저기다 설치하는 게 아니었는데.
방어선 앞으로 쭉쭉 가자. 응. 기왕 이렇게 된 거. 당분간 애들 못 오죠. 스콜피온이 많아가지고. 조언자 계속 올려주고 하드웨크는 애매하고요. 집이나 가져갈게요. 야, 이건 작업쇼를 하려고 그래도 작업 그 돈이 안 될 텐데. 이렇게 되면은 야, 하필 지금 이런 거 뜬다고? 돈도 없는데? 너무 하는구만 진짜. 임대는 집하고 작업은 나중에 쓰고요. 작업은 최대한 모을게요. 계속 영토 확장 가고. 아 치즈 하나 있구나. 다행이네요. 물레방 계속 써주고 여기 올라가고 계속 집 늘리고. 농장 속공소가 방어선의 최대 생명력. 아이 잠깐만, 야 막노동을 가져왔어야 됐나 이거. 30원. 진짜 막노동 진짜 너무 많이 가져오는데 나 이거. 주석기 좀 애매하네요. 그래도 막노동 쓸 수밖에 없어 지금. 농장 잠깐만 24원 되나? 이걸 먼저 해야겠죠 이거? 자, 농장에 방어선하고 속공소는 나중에 짓고요. 일단 군사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것 같은데. 응. 증축의 카드 획득. 집 지금 집이 무난할까 잘 모르겠네. 빡세다 빡세. 어? 돈 벌 수단이 없어서 이래 이거 진짜. 이제 슬슬 치즈도 태워야 되긴 해. 건물쇠도 입고 하니까 치즈도 태우고요. 물레방아로 작업을 돌릴 여윳돈이 없죠. 그냥 돈에다 투자할까 그럼? 지금 작업 몇 장이냐? 4장. 돈에다 투자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지금은. 야, 내게 해도 별 감흥이 없네 씨. 보자, 이제 슬슬 치즈 지우고요. 아니, 민병대는, 예, 민병대는 군대가 아닙니다. 민병대는 없어도 돼요. 돈, 그치? 아이, 우리가 언제부터 민병대 신경 썼습니까? 이제 이쪽도 좀 신경 써야 되고. 작업은 계속 쌓아놔야 될 거고요. 건축조합 300원. 야, 애매하네. 식량이요?
야 근데 동족고기 먹고 싶을까? 전혀 아닐 것 같은데. 아 지금 좀비 그거잖아. 아니 죽기 싫으면 앞으로 나가지 말도 마. 지들이 앞에 나가놓고 아 그러고 있대. 씨, 씨 나쁜 놈들 진짜. 누가 보면 내가 잘못한 줄 알겠어. 영토 확장. 야 근데 앞라인 다 뒤졌다. 어떡하지? 야 앞라인 다 뒤졌는데요 여기. 아 그러니까 지금 탱커가 없지나. 지금 탱킹용으로 쓸만한 애들이 없지. 내가 지금 군사가 뭐뭐 있냐? 불지 민병대 그래. 아 좀 야 뭐 좀 군사 좀 좀 쓸만한 거 좀 들고 와봐라 이제. 응? 이제 필요해. 이제는 말할 수 있다. 아이씨 스콜피온도 있. 많이 스콜피온이지 이제 저것도 힘들다고. 그치. 어 화염 탱크 오면 좋겠다. 화염 탱크 좋죠. 여기서 뽑히는구만. 벌목소 좋아요. 해자는 잘 모르겠어. 돈이나 주세요. 돈이나 주세요. 도면 작성을 가져와야 되나? 인구가 남을까? 안 남을 것 같은데? 좀 애매하죠? 어. 치즈나 지워. 어, 치즈나 지워, 지금. 치즈나 지우도록 합시다. 빰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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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털게트 신발 가기 좋았지. 이래도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벌린단 말이야. 이렇게 하고 스쿨피언 제작소 한 다음에 영토 확장 정착민이지 이거는. 하고 건축 조합 증축은 일단 요거 증축해야 될 거고요. 그렇지. 곡창 지금 농장 저거 있으니까 곡창 씨 곡창 있으면은 꽤 괜찮겠는데 이거.
스콜피온이랑 화염전차. 좋아. 야, 곡창 두 개 있으니까 저거 작업 어느 정도 효율 나지 않을까? 500원. 야씨. 좋아. 이래 돈 이렇게 벌면 돼. 돈이다. 됐어. 이 정도면 돈 꽤 벌었어. 응, 좋아요. 시시우고, 그치? 이제 막노동도 필요 없겠어요, 이제. 응. 이제 막노동도 굳이 필요 없을 만한 돈 모았어요. 좋아. 나쁘잖아. 화염전차. 화염전차. 그치? 추수주기 1초 정도 내야지. 이 필요 없잖아 지금. 그치? 아, 근데 인구가 안 돼가지고 못 뽑잖아, 저거. 좋아, 이걸로 이제. 번식수가 없어요 지금. 그게 아쉽지. 번식수가 없는 게 좀 많이 아쉽죠. 방어 건물 중 하나. 시장. 방어선. 그치? 화염초소 앞으로 가시고. 번식소 없는 게 되게 아쉽죠.
좋았어. 보유 조언과 모드 제거는 좀 그렇고 20 뽑고 40 뽑기는 뭐 지금 신경 잘 안 쓰니까 이렇게 하자. 이렇게 하고 영토 확장하시고 돈은 뭐 바로 저거 하면 되니까. 어떻게든 풀렸다. 어떻게든 풀렸어. 어떻게든 풀렸어. 저거 볼 거 없으니까 그냥 딱 여기서 하고요. 아 진짜 이거 전차를 몰고 왔으면 니들 머리통 다 날려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. 어우 진짜 어우 역겨웠다. 야씨 화염 전차 몇 개 썼더니. 해공사 초지 다 별로고 차라리 그거 나오면은 괜찮은데 700. 나 지금 되게 작업 몇 개 없지 4장? 잘하면은 또 될 것 같은데 이거? 되겠다. 이거 계속 한 다음에 상인한 거 왔다 갔던 것 같은데 아니 필요 없고요. 보자. 목욕탕 하나 사고요. 필요 없고요. 사육장 그치? 좋아요. 필요한 거 뽑았어. 목욕탕 사육장 하고 물레바 막노동 처리 치우고 대충 하고 물레바가 어디냐 그치? 일단 이제 사육장 저거 있죠. 인구 돌리자 이제. 어디 있어? 사실 지금도 끝났긴 해요. 아, 뭔가 좀, 뭔가 좀 마음에 안 드는데. 속도가 좀 마음에 안 드는데. 좋았어. 인구 다 땡겼고 좋아. 인구 다 땡겼고
어딨어? 아니 그냥 아무거나 해 저거는. 아무거나 하고 그치? 응 그치 이거지. 좋아 좋았어. 다 뒤졌다 진짜. 야 비켜봐. 야! 불구의 화염 도착한다! 씨! 야! 이 씨! 어딘지 한번 볼까 이거? 야 너네들 다 일로 일로 가고 우리 씨 땅크들만 하자. 가자! 죽여! 야, 화끈하고 좋은데? 오야, 씨, 야, 화끈하고 좋은데요? 좋아, 일단 돈은 됐고. 좋았어. 일단 이거 다 넘기고. 좋아요. 여기는 뭐 별일 없어. 여기는 그냥 그냥 다 삭제되고 이쪽은 좀 애들 좀 죽었으면 좋겠네. 애들 좀 죽어야 좀 화염전차를 덮어볼 거 아니야. 좋아. 망루동도 지우고요. 그치 얘네들은 어떻게 못 죽일까? 아쉽구만. 상인 15초 동안 건물에 기술카드 사용할 때마다 20금만. 야 물레방아랑 이거랑 하면은 돈 개쫙쫙 벌겠는데? 야 답은 물레방 안돼 이거? 결국 물레방 말고 뭔가 더 좋은 답이 없어 지금. 야 죽어 죽어 죽어. 그치 파이어 화염 발사 화염 발사.
아! 이런 식으로 해서 애들 하나 죽여야겠다. 앞으로 보내가지고 죽여야겠어요. 어디서 뭐 굽는 소리 들리는데? 좋아. 트레미시넷 파이발사 필요 없고 화염초소. 다른 카드들 다 지울 수 있으면은 딱 조금만 하는데 이것만 뽑아가지고 8에 140. 와 좋긴 해. 확실히 좋긴 해. 화염피 면역인 것까지 딱 좋아요. 얘네들이 싸그리 몽땅 죽어야 되거든 이거. 아 그냥 거기서 죽어. 많이 죽었지? 빰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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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빰 파이어! 그치? 어? 아이 좋아요. 뿜 감사합니다. 저 남은 놈들도 다 죽어 빨리. 앞으로 나가서 죽어버리렴. 얘 죽어버리렴. 이 전차 구동 더 해야 되거든 우리. 전차 그리고 전차 좋아. 대전차를 지금 인구 거의 180 정도를 전차가 먹고 있는데. 지진추 도대체 어떤 식으로 되는 거지 이거? 왔어. 아! 다 불타 죽어라! 좋아. 내 인구 18이 어디서 남는 거지? 일단 카드 삭제. 곡물 같은 것도 다 지우고요. 그렇지? 물레방아. 야, 여기 화염 전차 여기 하나 더 있지 않았나? 그렇지? 화염 전차 여기 하나 더 있고 화염 전차 여기 하나 또 뽑고 또 화염 전차 뽑고요. 그치? 간다. 전차 빔 간다. 양쪽 올템 오라지. 파이어! 이야. 기야. 이거지. 아이 와 빨리. 응. 탱크 맛을 보여주지. 이 거미 소리죠 이거? 어디야? 저쪽이야? 괜찮아요 우리. 화염전차 화염 면역이어가지고 파이어!
불 쏴봐. 우리도 불 면역이야. 뭘 불을 쏜다 그래. 반대쪽으로 가죠. 오히려 새끼가 더 쎄 얘는. 그렇지. 파이어! 야, 이거 빡이 또 넘어가려는. 아니구나. 안탐. 거미는 불면역이 아니었구요. 불면역은 저였구요. 아이, 좋아라. 아이들 추앙에 런하는 거 봐. 그냥 빨리 죽어, 임마. 에이. 넌 이미 죽어 있다. 응, 불대불 하면 내가 이기구요. 그쵸. 아무리 그래도 뭐 체력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니까. 응, 방금 죽는 거 보이죠? 잘 가라. 이것이 바로 전 땅크 메타다. 근데 얘는 뭔가 의외로 그 뭐라 해야 되지? 시너지가 많이 없어 보인다? 응?